이 케이크가 여기 힘 측에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를 당황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나네. 너무 좀 감동이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되게 의미 있는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쁘게 찍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뜻깊은 하루였고 되게 의미 있는 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98년생 배우 이서입니다. 이걸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설날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소소하게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윷놀이도 하면서 그렇게 보냈고요. 연기적인 고민도 좀 하면서 충전의 시간을 갖고 지냈습니다. 21년도보다 더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들로 자주 찾아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조금 자연스럽게 스며들긴 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좀 소설 읽는 거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화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저런 세계에 빠져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꿈을 조금씩 쌓아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뮤지컬 위키드가 내한 공연을 왔었는데 그 작품을 보고 배우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또 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해. 예전부터 정해놓은 딱 특정 인물이 있다 이런 거는 없고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때그때 갖고 있는 고민이나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따라서 매번 바뀌는 편인 것 같아요. 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고등학생용 교복을 입어보고 싶고요. 로맨틱 코미디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멜로 장르도 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것들은 되게 많아요. 액션도 해보고 싶고 요즘은 할리우드에도 많이 진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판타지적 캐릭터 이런 것들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음 생일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길? 태양의 후예에 나오셨던 김지원 선배님이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요. 그 드라마를 감명 깊게 봐서 그런 역할들을 좀. 올해 겨울 눈도 많이 오고 좀 추웠던 것 같은데 국가를 위해서 일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 장병 힘내라 힘!